차를 타고 네. 헬로 예. 이동을 하겠습니다. 차는 새 거예요. 통포 브릿지. 통포 브릿지? 예. 아, 이게 통포 브릿지래요. 통포 다리. This is the longest bridge. Long bridge. Longest bridge in Danang. 예. 아, 이게 다낭에서 가장 큰 다리래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이것저것 궁금했던 거 기사님께 질문하면서 저희는 미선으로 출발을 합니다. 미선은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인데 이 미선 유적지가 미선 이 산속 숲속에 있어서 미선 유적지로 불린다고 하네요. 다낭에서 미선까지는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잠깐 미선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 베트남 중부에 예전에 대략 한 4세기부터 13세기였나 그때쯤에 그 베트남 중부에서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참파 왕국이거든요. 근데 그 미선 유적지는 그 참파 왕국에서도 종교적인 성지였다고 하네요.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다 불교예요. 뭐 물론 다른 종교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불교가 가장 많은데 이 미선 유적지는 네, 종교가 힌두교였다고 하네요. 이 유적지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참파 왕국이 망하면서 이게 이제 숲속에 계속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발견이 안 됐다가 19세기 때 프랑스의 한 탐험가가 베트남을 돌아다니다가 여기를 발견했다고. 마치 앙코르와트도 베일 속에 계속 가려져 있다가 그 발견이 됐듯이 말이죠. 발견이 됐을 당시에는 이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베트남 월남전 때 미국이 폭격을 했는데 이제 이 건물이 많이 폭격을 맞았나 봐요. 그래서 무너지고 지금은 한 20여 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정말 한 1500년 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때 시기에 야,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네, 저희는 미선 유적지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기사님한테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그냥 아무 식당 앞에 씁니다. 그리고 관광객이라곤 단 한 명도 없는 식당 입구로 들어가는데요. 배투이. 야. 봉 누르. 봉 누르. 배투이 I don't know. 배투이가 메뉴. 와, 여기는 완전 시골에 있는 식당인데 지금 미선 가는 길이거든요. 미선 가는 길에 배고파서 잠깐 식당에 들렸어요. 근데 와 보니까는 다름 되게 깨끗하네. 이거는 뭐 땅콩 같은 거고. 뭐? 베투이. 지엔이 베투이가 되게 괜찮다고 베투이를 계속 추천해주는데. 베투이 very good. 한번 먹어볼까? 아, 씨. 아무튼 여기 식당에는 뭐 다 있어요. 뭐 해산물도 있고, 닭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자, 여기 시골에 있는 식당. 완전 시골에 있는 식당. 미선 가는 길에 있는데. 일단 자리에 앉으면은 아줌마가 맥주 한 박스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음도 한 통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워낙 이쪽 동네 있는 사람들이 낮에 식당에 오면은 다 이렇게 술을 다 하나 봐요. 저 박스 하나에 한 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땅콩 몇 개 집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삭바삭한 이 과자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이거 약간 멸치 액젓 같은 소스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여기 베트남 고추. 이거 엄청 매운 거. 이거 이제 뭐 음식이랑 같이 알아서 뭐 섞어 먹나 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야채 종류가 또 나와요. 저는 분명히 그 쌀국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 이 뭐야? 베투이. 베투이? No fobo. 베투이. 아 지금 이게 얘가 베투이라고 이제 그 기사가 얘기를 하는데 베투이가 저 몰랐는데 사진 찾아보니까 송아지 고기더라고. 송아지 고기 이게. How many? How much? I don't know. Maybe. Maybe. 그런데 아 이게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양이 엄청 많은데 5,000원에서 한 7,500원 정도 사이. 와 대단하네. 와, 이거를 이제 이 소스 찍고 그리고 또 요 야채 섞어가지고 뭐 쌈싸 먹듯이 먹으면 되나봐요. 아 신기한 거 먹어보네. 우리 지엔 기사님 덕분에 아주 신기한 거 먹어봐요. Thank you for introducing new food. 아 지금 먹었는데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근데 껍질은 이게 되게 질기네. 이게 뭐지? 이게 훈제한 건가? 아무튼 그 왜 유럽 가면은 다리 같은 거
그 뭐야? 그 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니 보여준대요. 오케이. 제니 보여준대요. 자, 저거에다가 또, 네. 여기 오이 괜찮아. 그리고 저거 옆에 있는 것도 바나나거든요. 이렇게 고기를 집어서. 그렇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도 이렇게 얇게 썰어 먹더라고요. 두 개 더. 함께. 그 다음에 저렇게 말아가지고 이거를 이 소스가 끝내줘요 또. 야, 멸치 액젓이랑 거의 똑같아요. 갈치 속도 같기도 하고. You like? Very good. I like 메토이. 이 친구가 그러는데 미성 가는 길에 이 동네가 그리고 이 식당이 이 메토이로 되게 유명하대요. 이 송아지 고기로. Lemon. 아, 또 레몬 뿌려서. 아, 좋네. 참 신기한 거 많이 먹어보네. 베트남 스타일 송아지 고기도 먹어보고. 그렇죠. 근데 저 껍질에 질긴 부분도 계속 씹다 보니까 다 잘라지고 넘어가네요. 여러분, 이거 그냥 소고기 쌀국수가 아니라 송아지 소고기 쌀국수. 와, 이런 걸 또 먹어보다니.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송아지 소고기 쌀국수. 와, 이런, 여긴 껍질도 들어가네, 이렇게. 송아지, 고기, 껍질 따로, 고기 따로, 껍질 따로. 국물은 상당히 진해 보이는데요? 맛있겠다. 와, 여기 시골 식당에서 닭 한 마리 시켰는데, 지금 뒤뜰에서 닭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야, 여기 대박이네. 지금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일일이. 아, 신난다. This is Bao Niu. Bao Niu, dear. Don't name of Ram Sao? 160. 160? 야, 지금 이거 닭 한 마리 새로 잡아준 게 8,000원 정도예요. 와, 근데 완전히 닭백숙 냄새나.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여기, This is Vietnamese chicken. Yeah. Vietnamese. 아. 원래 여기 그 베트남에서 파는 치킨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꽤 많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진짜 완전 토종닭 같아요. 와, 대단하다. 네, 여기 이분께서 잘라주고 있어요. 지금 GN이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냥 저는 그냥 치킨 하길래, 그냥 치킨 하길래, 그래, 치킨 이랬는데 이건 이제 주문해달라고 착각을 했나봐요. 착각을 해서 시키긴 했어요. 이게 한 30분 전까지 살아있는 닭인데 주문하자마자 닭을 바로 그냥 잡나봐요. 그래가지고 넛보 yeah, many so many. I think 150, but she say 넛보 300 yeah. many 지금 이거 아까 전에 저희가 시킨 게 이게 30만 동어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어치 소고기, 송아지 고기가 이 정도 고요. 지금 치킨은 8,000원, 16만 동. 여기는 베트남 시골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묘지를 이렇게 논 중간에다가 이렇게 많이 놓더라고요.